자,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아침 지금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알라님,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죠? 저요? 제가 아는 친구 집에 지금 놀러 갑니다. 친구 집? 네.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기른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 정말 특이한 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생물을 기른 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Tanner. I'm Brew. Brew? Yeah. Okay. All right. So,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I do have a little son, of course, a little one-year-old. Wow. Oh,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국 집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와, 분위기 너무 좋다. She's friendly. 너무 이뻐요. 아, 안녕. 하이. 와. Pretty much do all the photographs you see me take and stuff like this. I take all of it pretty much right in here. 와, 침노랜제다. So, 와,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엄청 특이하게 생긴 친구인데, 와, 보이나요? 탑이 껍질이네, 옆에가. 그리고 여기에는 또 특이한 노린재가 있는데 침 노린재 종류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해외에서는 노린재를 또 이렇게 사육할 줄은 몰랐어요. 저 무튼 특이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많이 붙여놨네요, 사진.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전 잘 모르겠어요. 등강류는 많이 안 길러봐가지고. 와우, 이따가 또 보여준다 하니까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바나 모니터다. 오! 안녕. 이 파충류도 조금씩 기르고 계시는데 와,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This is Henry, our savannah monitor. We have him for about 2 years now. 2 years? And he was a rescue and he was like... 아, 구조예요. 네, 구조. 네. He really was sweet. 아, 신기하다. So whenever you purchase especially like a hatchling snake from us, you'll actually get their care card from the day they were, you know, with the Translation. Translation. 두 명이서 지금 관리를 하니까. 아. 누가 뭘 했는지, 뭘 주문을 줬는지, 그거 다 적어가지고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와, 되게 센스티브하게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써놓으셨어요. 와, 역시. Oh yeah, these my questions are exploding. 이게 바퀴벌레예요. 와, 색깔 봐봐. 여기 보면은 이제 페스티션 마크라고 써있는데 오, 특이합니다. 야, 이거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인지 아세요? 이거 인도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이게 콘스네이크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알비노 콘스네이크 같거든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와, 진짜 엄청 많이 기르시네. 영어를 아, 저기 구멍 안에 지금 숨어 있대요. 네, 여기 숨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해보겠대요. 아, 지금 자고 있 아마도 자고 있을 거라고 지금 깨우시는 것 같고. 와, 웨이크업. 오, 와,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이를 먹이고 있고 약간 그 인디고 스네이크라고. 약간 그 친구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인디고 스네이크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거하고 네. 이렇게 근현종이래요. 네, 딱 그래 보여요. 네. 되게. 근데 얘들 먹이 사냥하는 방식이 특이한 게 네. 이거 먹이에 목을 붙잡고 딱 머리를 들어가지고 목을 부러뜨려가지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거를 돌에다가 먹이를 막 쳐가지고 네, 쳐가지고 또 막 죽이기도 한대요. 야. We'll feed her next. 이번엔 이거 기능을 하게. Yeah, you can turn the headlamp on. 아, 이름은 릴리네요. 릴리. 패밀리 네임으로 릴리고 종으로는 아마 레드테일 보아인 것 같아요. You ready? Ready.
와. 오, 아, 레스네이크. 우와, 이거 뭐야? 미쳤어. So, this is a tiger rat snake. This is my biggest one. He's from Colombia in South America too. 아, 콜롬비아 타이거 레스네이크라고 합니다. 우와. 야,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육장들, 오, 피규어 마블 살라만다다. 마블. Yeah. 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와, 와, 여러분들 바퀴벌레입니다. 얘네가 소리 내잖아요. 자, 이렇게 소리를 내서 히싱노치라는 이름이 불려져 있는데, 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생각외로 굉장히 큐트하고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매력적인 종인 것 같아요. They're fun. 오, thank you. 오, 지금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그냥 천천히 찍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같은 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호그노즈가 있어요. 와, 이거 여기도 토종이잖아요, 미국. 네. 웨스턴 호그노즈라고 지금 써있거든요. Oh, he's been calming down this whole day. Okay, I'll be right back. I already had you a cup ready for when I was going to meet you. Do you have poison? So,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They're rear-fanged venomous. So he has two fangs that point down the back of his throat. 이게 네. 서부에 사는 웨스턴 호그노즈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독이 있긴 하지만 독이 아주 약하대요. 그리고 여기 그 독리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의 뒤쪽에 약간 좀 뒤쪽에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은 얘들이 야생에서는 두꺼비하고 그런 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 저 코 같은 코 쪽을 보면 이렇게 좀 삽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코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두꺼비를 찾은 다음에 두꺼비를 문대요. 네. 근데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자기 보호수단 중 하나가 몸을 부풀려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부풀려서 이렇게 못 삼켜지게 하는 그런 방어체계가 있대요. 근데 이때 이 독이 사용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두꺼비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목구멍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부풀려지면은 그 종이에 이렇게 찔링이 아 이해했어요. 찔링이 되면은 이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한대요. 네네. 그래서 이게 부풀려 있던 게 다시 작아진대요. 아, 그러면서 네. 먹을 수 있게끔. 네. 아, 오, 야, 참 이쁩니다 호그노즈. That's these guys. Is what we're gonna look. 엄청 비싸다고요? 네. Look real close for a second until you notice one, cause they. 이게 작대요 상당히. 아, 얘도 작구나. They're not real big either. There's a molt down there. Oh, yep. There's a little one. That one's still like a juvenile. That's why it's all orange looking. When they get to adults, here, let me miss this bin, and they'll probably come crawling out. 알비노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렌지인가요? 오렌지. 그냥 오렌지.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Yeah. My wife only had a handful left. Wow. Looks like he got a male, but got killed by his compadres, which happens. Yeah. These guys are pretty. The males are kind of. 아, 그리고. So this is a roach. Oh, wild roach. Yeah, this is a roach that. Alan can tell you about, explain it to you, but it, they were from a mine, and 이게 사이먼더 컨서베리엄 있는 종이거든요. 그 야생에서는 딱 동굴 한 곳에서만 they squeak, you hear it squeak? 케냐였나?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서만 발견이 되는 종이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누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종을 발표하고 네. 몇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동굴에서. 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별종된 거예요? 그 동굴이 그래서 그 동굴이 광석 채취를 한다고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뭐 주에서 뭐 하다가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이렇게 무너졌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야생 바퀴벌레 멸종됐다는 거 뜻이잖아요. 네. 와. 자. I got a ton of these dudes. 그린 바나나 로치. 오. 우와. 오, 날른다 날른다. 네. 약충은 갈색인데 성충은 초록색이에요. 어, 크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날르고 막 그러거든요. 오, 신기합니다. 와. 와, 지금 부부시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많이 기르시고, 두 분이서 합심해서 바퀴벌레 보고, 아, 이쁘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인식이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진짜 실제로 많이 기르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퀴벌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먹이로도 쓰이고요. 아, 이번에는 침노린재 피딩. 침노린재가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을 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침노린재 쏘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침노린재는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거 보여주신대요. 지금 여기 노린재가 있는데 지금 바퀴벌레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사냥을 할 겁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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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르게 붙잡거든요. 오, 지금 여기 힘겨루기가 있어. 한 마리를. 와, 바퀴벌레가 머리가 뽑힌다. 여기도 잡았고, 여기 친구도 잡았고, 동남아부터 미국,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이 침놀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살아가는 친구들이라서 자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와, 사냥 장면을 사실 못 봤었거든요. 과연 여기 앞에 있어요. 우와, 점프해서 사냥했습니다. 성공. 아, 지금 여기 육지거북이를 키우고 계신데 어딘가 숨어있대요. 여기 아예 풀어서 키우고 있나봐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찾고 있네.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요 녀석 숨바꼭질. 아. Redfoot. Yep. 귀여워. He's been digging in the sand, so he's all white. Our neighbors over there, they have a nice yard and they let us put him out there when it's nice days. Oh, yeah. So he sits out there and digs in the sand and stuff. Yeah. 오, 깜짝이야. 오. 야, 진짜 많은 생물들을 진짜 즐겁게 즐기면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 와, 이게 베란다 앞 뒤가 바로 산이네. 정말 좋은 곳입니다. Officially part of the medieval serpent plan. 선물인가요? 아, 입고 있는 거. Thank you. 비즈니스로 한번 직접 만든 거예요. 뜻이 뭐예요? Medieval servants. 그러니까 that's our company. Yeah. Medieval이 뭐라지? 중세 시대? Yeah. 아, 중세. Thank you. Thank you guys. Have a good day. Yeah. Walk them out. 같이 walk them out. 같이 가자. Together. 어. Collection. I have too many stuff. 먼저. Collection right now. 안녕. Bye. Bye-bye!